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햄스터 겨울 포치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장갑을 왜 끼고 왔을까요? 제가 이전에 하늘이한테 수면 양말로 집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의견이 달려졌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수면 양말로 아이들 집을 만들어주는 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면 양말은 구멍이 좀 커요. 거기에 아가들의 작은 손톱이 걸려서 손톱이 뽑아지거나 팔이 괴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얼른 수면 양말을 빼줬어요. 여러분도 혹시 수면 양말을 사용하고 계시면 얼른 빼주시고요. 햄스터 전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포치를 구매해 주시거나 오늘 제가 만드는 영상을 보고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하늘이랑 별님이는 예쁜 제가 겨울 포치를 주문해서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쿠키랑 크리미한테는 제가 촘촘한 담요를 사용해서 직접 겨울 포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나무집도 보온성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름이를 위한 겨울 포치를 직접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우선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짜잔! 예쁜 무늬가 그려진 장갑이에요. 이 장갑으로 어떻게 겨울 포치를 만들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두둥! 굉장히 보들보들한 극세사 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위, 실, 바늘만 있으면 돼요. 장갑과 극세사 수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겨울 포치를 만들지 조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있던 가장 예쁜 무늬가 그려진 장갑을 두 개 골라왔는데요. 이 중 어떤 걸 이용해서 구름이 집을 만들어줄까요? 저는 예쁜 파란색 배경에 고양이 무늬가 있는 장갑을 이용해서 구름이 집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으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가위질 해줄게요. 가위질을 다 하면 이렇게 양면이 대칭인 모양이 돼요. 뿅!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분홍색 극세사 천인데요. 장갑을 위에 올리고 모양을 따라 그려주세요. 다 그려줬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모양 그대로 오려주세요. 오린 극세사 천을 장갑 위에 올려둔 다음에 장갑과 극세사 천을 반 정도 꿰매줬는데요. 마저 꼼꼼하게 꿰매주도록 할게요. 겨울 포치의 윗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바느질을 다 한 후에 실밥이나 튀어나온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포치의 윗부분도 만들었으면 바닥 부분도 만들어야겠죠? 바닥 부분은 부드러운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만들어줄게요. 방금 만들었던 포치의 지붕 부분을 극세사 천 위에 올려두고 매직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바느질을 완성하면 요런 모양. 흐물흐물해서 아직 바느질을 안 해서 흐물흐물한데 바느질이 완성되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한쪽 부분에 이렇게 꿰매줬으면 포치를 요렇게 둥글게 말아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을 꿰매주시면 돼요.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서 겨울 포치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포치의 밑부분은 이렇고요. 윗부분은 이렇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려 3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요. 제가 바느질을 잘 못해요. 바느질을 잘 못해서 여기저기 막 삐뚤삐뚤 바느질한 게 보이죠? 그래도 깨끗하고 도톰하고 아늑하고 또 포근하고 또 안전한 겨울 포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이 겨울 포찌를 우리 구루미한테 선물해 주도록 할게요. 구루마! 구루미 목욕하고 있었어? 구루마, 선물 있어. 응? 구루마, 너 집이야. 이리 와. 들어가 봐. 오, 구루미가, 들어가는, 구루마, 들어가야지. 오, 들어갔어요. 구루미가 겨울 포치에 바로 관심을 보이는데요. 구루미가 약간 겨울 포치를 보고 흥분한 것 같은데요? 겨울 포치가 마음에 드나 봐요. 구루마, 그거 너 의자 아니야! 막 위에 올라가서 장난치는데요? 이제 이렇게 구루미 겨울 포치도 만들었으니까 저번 택배 개봉기에서 보여드렸던 해동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해동지인데요. 잘게 잘라서 구루미 겨울 포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주방장갑과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구루미한테 예쁜 겨울 포치를 만들어줬어요. 구루미가 새로운 겨울 포치에 금방 적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혹시라도 구루미 손톱이 걸릴까봐 엄청 꼼꼼한 천으로 만들어진 주방장갑을 골랐고요. 또 굉장히 촘촘한 극세사 천을 사용했어요. 그럼 다음에 루리는 귀여운 햄찌 아가데가 또 예쁜 팬더마우스 아가데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안녕! 쿠키도 인사!